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합니다. 전주지검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송 접수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합니다. 사건은 한 시민단체가 이전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서울 강서경찰서가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. 이에 서울 남부지검이 타이 이스트제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의 사건을 넘기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.